Hey, let's watch the Faker one quick. It's a Faker documentary. I've only seen a few Faker documentaries. He doesn't do many. He's done a few though. Is that him on the piano? What is this? What's your favorite color? 저는 하얀색. White. 하얀색. 저는 허거 좋아하고요.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영화 좋아합니다. 제 취미는 독서랑 피아노 치는 거 그리고 혼자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Bro, this guy is like Faker is fucking crazy. Self growth, piano reading, posture check, clean. Like what the fuck? 저의 장점은 The subtitles are a bit quick, so try and read them.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하는 속도가 저는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고 조금 습득 능력이 빠르다고 생각해요. 엠마는 이제 말투이면서 한글을 거의 읽고 다녔으니까 광고판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신기해가지고 어른들이 뭐 동네에서 하여튼가 유명해졌어요. 어린이집에서도 하여튼간 좀 특이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좀 가르쳐주면 너무 빠르다고. 그 상혁이만 따로 이렇게 좀 가르쳐 줬던 걸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normally dirty mark. Every pro player is disgusting. 뭐 피아노도 그때 좀 하면은 남들보다 every single one I've met. 뭐 영어도 뭐 그랬다고. 그래서 좀 특이하게 좀 귀엽게 공부를 했다고 그랬나? 뭐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저는 수학이나 과학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그걸 그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정답을 좀 창조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게 조금 재밌었던 것 같고 어떤 패턴이나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알고 있으면 스스로 답을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좋았습니다.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모 기업에서 이제 영재들에서 이제 전교생 3명을 후원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상혁이가 뽑혔어요. 집에 PC가 좀 일찍 갖다 줘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 컴퓨터 선생님이 한 520탄가 쳤다고 그랬는데 상혁이가 한 600타 이상 쳤다고 그래서 영재다. 너무 똑똑하다. 저는 딱히 장래희망은 없었어요.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잘 먹고 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게임 좋아하니까 뭐 프로게이머도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프로게이머 한다고 할 때도 제가 한 달 좀 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것도 나도 어렸을 때 그 좋아하던 거를 못해서 후회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상혁이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 대신에 너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최선을 노력을 해라.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제가 프로 입단을 해서 조금 합숙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도 조금씩 이제 출석은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시험 기간만 제가 계속 아침에 새벽같이 데리고 와서 끝나면 데려다주고 했는데 그것도 좀 힘들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자퇴서 내기 전에 차 안에서 이제 아침에 내가 그런 말이죠. 세상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더라. You can't chase two rabbits. 고민 조금만 해보겠다. 한 이틀 뒤인가 아마 시험 끝날 때쯤 돼서 아마 프로게이머 계속 하겠다고. 2013. He was 17 then. 평소에는 뭐 그냥 밥 먹고 게임만 하니까 너무 재밌고 또 이제 원래는 공부 학교 가야 되는 시간인데 게임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SKT 그 이 팀을 짤 때 이제 멤버를 뽑았어야 됐는데 그때 이제 그냥 미드는 독보적으로 그냥 이제 고전파 선수가 고전파 that was his name on the letter.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 잘했어가지고 라인별로 정말 이제 다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드만 제외하고였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스타크래프트 중심의 그런 또 스페셜 포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롤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아, 이 고전파란 친구가 앞으로 어떤 그 롤게임을 평정할 친구다. 진짜 괴짜 한 명이 나타났다. 첫 대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첫 인상은 기억이 나. 되게 이제 어려가지고 저보다 어렸잖아요. 앳된 모습으로 대회를 쓸고 다니는 걸 보니까 좀 크게 될 친구다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 크로! 이 게임이 아니고 외적으로 이제 처음 만난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쑥스러워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제 또 깜짝 놀랐던 거는 게임을 만들어 가면은 이제 콜 자체나 이런 게 아예 진짜 180도 바뀌었어가지고 더 좀 놀랐었습니다.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5명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SK텔레콤 T1 이 팀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을 덜 받습니다. 클래식. 그런데 그대로 클래식. 지는 거를 싫어했고 그 게임을 했을 때 가장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케이조 played a 1v1 against Faker and won 2-0, I think it says. Debega, Shaganande, Narsika, Pastor Jun, Awaes, I Sunday, Hamchiso. The Kapjagi, Piga, Ugisakaso. Ah, classic. Let's host a LAN outside. Jumpy, Tejantika. Actually, Esports에서 갑자기 What could go wrong? 깃발에 펄럭일 때. 이럴 때 다전제의 분위기가 바뀌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아, it was the dead play. 진짜 큰 의미죠. What does that say, Shatter? You didn't have neon signs back in the days. My man has his laptop out. He has his laptop out. What is bro doing? What's it? Nowadays, you take your laptop to open up CSGO skins in the audience. Or CS2, I should say. SK텔레콤 T1 진짜 5경기 그 제드 마지막에 저랑 류 선수가 싸웠을 때 이겼을 때 정말 쾌감이 느껴졌는데 제가 좀 그때는 좀 기량이 발휘됐던 것 같아요. 네, 오늘 yeah, shit talking Faker. 팬분들 많이 와주셨는데 그 현장에 안 오신 팬분들 정말 아쉽죠? 그 전에도 이미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그 관심이 LCK를 넘어서 LPL까지 더 나아가 뭐 당시 뭐 NA, LCS, EU, LCS까지 퍼지는 그런 그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This is the victory. This is the final for SK Telecom T1. They will be representing Korea. 그 당시에는 당연히 누가 와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좀 저희가 연습 과정에서 굉장히 잘 됐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Round 1 went heavily in favor of Nagne. His Gragas 6-1-4. 뭐 하는 거는 방송에 나올 줄 몰라 가지고 나중에 보고 조금 슬퍼했습니다. 그때는 우승을 목표로 당연히 게임을 했었고 그런 목표를 이뤘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의 축하도 받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잘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더 페이커의 인기는 2013년 월드 우승하고 이미 뭐 글로벌 했어요. T1. They need to do that. They haven't done that in ages. They should do that again when they're on next World's Finals or something. They should do that. The T1. No, just me. 从事这个行业的拍摄大概有17年左右了。
2014年的在巴黎，所以有很多人告诉我他会去在现场跟我说，你可以拍到 Faker 了。파리 하면 또 에펠탑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유럽에 간다는 것 자체가 제일 설렜던 것 같고요. 아, yeah, All Stars. 그런데 갑자기 현장에서 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 중계 팀이 있잖아요. 프랑스어를 하시는 분들일 텐데 갑자기 그분들이 해피 버스데이 하고 선창을 시작해. 팬분들이 또 생일이라고 그렇게 연호해 주셨다고 한 걸 들었을 때 가장 좀 기쁘긴 했는데 신기하다는 생각이 더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로서 처음 간 프랑스 파리에서 그분들의 그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생일을 노래와 함께 축하해 주신 걸 보고 와 진짜 e스포츠가 글로벌화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정말 글로벌 스타가 진짜가 나타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 솔직히 이런 말을 쓸지 모르겠지만 좀 쫄았습니다. 네. 比赛越来越多，然后英雄联盟也慢慢 发展越来越好，所以后面我拍 Faker 的时间手的时间，机会就越来越多。因为我长期都在拍摄一些侧面的拍摄，或者说后台的拍摄，我是拍的比较隐性一点的，隐藏的影，所以我拍到很多 Faker 选手大家没有见过的一面，所以我想让大家看一下。 你们在现场看到的，在网上看到的 Faker 和我在看到的 Faker 有什么不一样的地方？ This guy is an LPL photographer, right? 그 당시 이제 그 SKT T1이라는 팀 자체가 너무 세기도 했는데 그 중심에 아무래도 미드 페이커 선수가 있었잖아요. 이 미드 라이너는 좀 이기적인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정글과 nice 서포트도 정말 잘 썼고 긴장이란 걸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냥 시즌 3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그냥 여러 방면에서 뭐든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당연히 저는 미드에서 제가 남들보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당시에 그냥 누굴 만나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드 1레인이다. 와 미친 놈인데. What a lunatic. 조금 더 있으면 럼블 나와요. 우승을 좀 눈앞에 두고 졌던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더 좀 시기 질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Cool Tigers, Rocks Tigers. Cool Tigers. 저희가 조금 이제 언더. That was with Hojin, right? This roster, and then the next roster was with Pinata. 갑자기 굴러버리니까 거쪽으로 다 간 거예요, 그냥. 왜 저러겠어? 우리한테 뭐 그런 억한 심정이 있어서 왜 우리한테 저럴까? 우리한테만 뭐 때문에 아직 기억은 안 나는데 머리를 하고 오니까 브로콜린 거예요. 삼촌들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가서 보더니 그렇게 하고 이제 월주를 간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삼촌들한테 너도 너지만 참 애를 쳤다 이런 말 같더니 내가 머리가 좀 많이 상해가지고 파마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하고 파마 머리를 해가지고 갔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파마 머리가 많이 돼가지고 Rocking a 좀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좀 무조건 박수 쳐서 어울린다. 네. Two-time world champions. Wasn't until the very end that Faker actually had his big game. Your hair looks like broccoli, so Faker said, "All right, well, if I win, I will eat." Raw, he's gonna do it. That's the kind of minerals you need there. Sir. Oh yeah. That's what champions eat. Is your broccoli? Oh, it's disgusting.
the hair didn't look too bad. Ah,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갓 성인이 돼가지고 그 유혹이 되게 많아요. 근데 프로게이머들은 숙소에만 계속해서 연습하고 이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Stop saying better than yours. Shut up. 막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놀고 싶어져요. 마음 자체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잡는 선수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일단 20살이면은 뭔가 성인이 되니까 그만큼 되게 책임도 져야 될 것 같고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제 또 수명도 굉장히 짧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해 최선을 다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좋은 것도 많이 이제 사고 그러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Easy money, businessmen. Make the money. Here on the inside. It's beautiful. 정말로 지금까지 계속 저를 응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저에 대한 비판이 좀 가끔 많을 때가 있는데 저는 그 사실인 비판들은 다 수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이 비판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단하다 참. 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How many of Faker's teammates has he played with that have retired but he's still going? It's crazy, you know. Just off the top of my head, I'm thinking about it. There's so fucking many, isn't it? Like fucking holy. 좀 shit. 유명해지니 또 그 무게가 만만치 않아. Tom, Bangy, Bang, Wolf, Pooh, Mandu, 그런 Piglet.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아. 연습을 계속 Marin, 좀 했었던 게 Duke, 굉장히 좀 Rooney. 많이 기억에 남아요. 아무리 잘하고 있던 상황이어도 Khan, 그게 근데 이제 팀 분위기에는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되니까요. Mata Impact and Cuz haven't retired. Clid. Even the world, the SKT reign continues. They will win the world championship. (웃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4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페이커가 96년생이죠 아마? 제가 72년생이니까 거의 띠가 거의 두 번 돌아가는 건데 부러울 만큼 페이커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좀 큰데도 마찬가지로 긴장을 좀 하면서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지는데 이 친구는 그냥 스크림에서 연습에서 하던 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난 he wouldn't win for 7 years. 이제 그때까지는 아마 제가 좀 완벽 Just think about that for a second. 7 years without winning. When he won 3 almost in a row. 7 years? 주의적 그런 성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굉장히 조금 감정적이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저도 무지장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로 가족들이 다 선수들하고 같이 이동할 때도 엄청 울었어요. 버스에서도 울고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상혁이가 엄청 먹었어요. 근데 상혁이는 그 울음 안에 Did Faker get fucking hammered? 동기부여를 가졌던 것 같아요. After he lost? 무엇이 페이커를 울게 만들었는가?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세 번이 나온 선수가 네 번째 우승을 도전하면서 이렇게 절박했는가? 정말 많은 감정이 들면서 좀 북받쳐 오른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0으로 저희가 패배를 했잖아요. 그 부담이 되게 컸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길 거라고 자신하고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패배에 대한 부담이 더 컸던 것 같아요. 包括鸟巢那一年对Faker是一个比较 It's cringe though that 2017 is fraud championship. 很大的转折点, Arden abusers. 所以鸟巢以后我就很担心，明年会不会还会拍到这样的选手？然后
2018年 一年，他在世界赛上并没有出现。 Oh my god, effort. Effort blank on his team. How does he win? Effort blank on Tara. 저는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경기력이고요. 기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스스로의 기대를 좀 채우지 못하고 그리고 팀으로서도 많이 패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18년에 팀원은 월드 못 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LCK의 결승도 못 갔고요. 썸머 같은 경우에는 상위 라운드 진출도 못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페이커 자체에도 흔들림이 있었어요. 롤드컵 진출도 실패해서 시즌이 쉬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때 집에 한 석 달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짜증을 저한테 웬만하면 안 내는데 18년도에는 하여튼 나한테 뭐 억양도 좀 높을 정도로 막 그런 일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아 힘들구나 하는 거예요. What the fuck, Faker? 심리 상담도 받고 이제 이것저것 뭐 이제 다 열심히 팀 구단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도움도 조금씩은 있었지만 저는 결국에 견뎌내고 이겨낸 건 페이커 이상혁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많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답을 이제 열심히 연습하고 그런 과정에서 책도 많이 읽고요. 네. 그라인셋 베이비. 제가 독서를 아마 처음 시작한 게 14년도 아니면 15년도였는데 그때 그냥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를 이제 중간에 자퇴를 했으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배워야겠다. 그리고 그런 지적 교양을 쌓아야겠다. 점점 시간이 들어서 습관으로 많이 쌓여서 yeah, I did. I'm not snoozing. 좀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책들을 읽거나 그런 것들을 읽을 때는 저는 많은 생각의 변화를 좀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엄청 큰 도움이 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틀리지 않는다는 건 사실 어떤 일이든 저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반드시 100%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확률로서 이제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틀리지 않은 법인 것 같습니다. I'll be honest, Kindle clears. 그렇죠. Kindle clears books any day. 이렇게 결승에서 제가 우승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굉장히 좀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좀 작년 저와 같이 뛰었던 SKT 팀원들이 와줬는데 좀 약간 작년에도 우승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It's a W take because you can lay in bed and read without the light on. 같은데 좀 못해줘서 좀 아쉬운 거 아, 그쵸, 예. 예. 아, he's crying. 베이커가 눈을 고개를 한 15도 이렇게 듭니다. 이게 기쁨의 눈물 더하기 작년에 참 예. 거의 한 30초 정도는 좀 30초 이상 좀 아주 길게 느껴졌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만 뻐끔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위쪽을 바라봤던 이미 페이커는 그때부터 우승은 팀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No, it's because last two years he got injured. He's like, finally, my teammates are human. I made it. I'm kidding. 이제부터 인사하는 중이잖아. 나머지 다 이기면 전승할 수 있어. Oh no, 2019 SKT. 아니 이제 팀원들이 좀 사기를 되찾고 잘하면 좋겠으니까 그냥 그렇게 좀 기를 좀 살려주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좋은 영향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승기로 이제 나왔습니다. 결장 깨기 첫 번째 깨집니다. 엑서스 파괴 체제 SK 텔레콤 T1의 여름은 이어집니다. 체제 Oh, Griffin finals are where? God, I thought we ate! Wow! The game is over! SK Telecom! Change! Aww. There's no one there. They all left their seats to come to the front. '21년도에 이제 팀적으로 그런 의견 충돌이 굉장히 많았고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랑 좀 많이 달랐고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Skip 생각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조금 더 이제 22년도부터는 좀 더 팀을 위하고 그리고 제가 부족한 점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얻은 것 같아서 그거는 되게 제가 팀을 위한 거는 22년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The Red Power Rangers. That's what they are, man. I swear to God. They are like, 그러니까 그 they are like the red team of Power Rangers. 이거 10이 핵심 키워드였거든요. 그때 테마는 10주년. 그런데 거기서 V10을 했죠. 그것도 전승 우승. 대단했어요. 체제 Oh, Gumayushi looks so small. Oh, 22년도 때 아무래도 우승을 하나도 못했으니까 네, 그렇게 우승한 걸 보고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We skipped MSI as well. What the fuck? It's such a weird sense of pressure for both teams because for T1, it's about returning to the pinnacle yep. of League of Legends. It is about reclaiming that throne, and you can hear the number of dedicated... They went straight to the end. 5세트 딱 끝나고 나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 뭐 준우승 많이 했다고 다음에 우승 못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크게 걱정하진 않았는데 반면 이제 좀 마음속으로는 다른 선수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까 봐 그건 좀 많이 걱정을 했었죠. 22년도에는 좀 많은 것들 배웠고 경험하고 하면서 더 넓게 생각하고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그 마음을 컨트롤할 줄 알면 장가갈 때가 됐구나. 그런 거 보면은 참 잘 커져서 참 좋다. 두 팀의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1입니다. 네, T1 제우스 오너 페이커 구만시 캐리아 막으로 나왔지만 이런 살아있는 전설 말 그대로 더 고트. 상혁이 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내주신 선물들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거를 그전 집에는 쌓아놓기가 너무 협소해서 아 이거를 집을 직접 지면은 한 층을 상유기를 다 통째로 해서 좀 꾸밀 수 있는 An entire floor. 또 나머지 죽은 공간들은 좀 살려서 뭐 다 걸어놓으면은 또 누가 와서 보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상유기 형 집을 한 두세 번 갔는데 굉장히 엄청나게 부럽더라고요. 집이 엄청 넓다, 술래잡기 해도 된다, 뭐 길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하에 뭔가 이렇게 동굴 같은 그런 약간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영화관이 있지. 네. 그 선수들이 좋아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내줄 의향이 있고 이제 뭐 그것보다 좀 다 같이 단합을 저희가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좀 서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정말 한두 번씩은 저는 이제 집에 항상 초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랑 이렇게 얼굴 보고 그냥 이야기하고
집 안에서 맛있는 밥 먹고 뭐 애들 놀다 가면은 뭐 청소에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왕 애들이 바쁜 애들이고 좀 쉬는 시간이 없는 애들이라 그런 쪽으로 좀 거의 그 집에서 이제 세팅을 해놓고 있죠. 그러려고 집 준 거니까. Why is everything so wholesome? 자, 그리고 오늘 경기 직전 팀원이 있었던 있었는데요. 페이커 이상 오른팔과 손목 부위의 통증으로 몇 주간 휴식이 불가피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제 서머 시즌이 개막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한 서머 시즌 여섯 번째 경기 때부터 뭔가 경기를 게임을 하고 나면은 새끼손가락이 이제 뭔가 감각이 없고 되게 좀 불쾌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은 뭐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조금 여기 신경 쪽이 눌려가지고 새끼손가락이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건데 점점 이제 좀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좀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쉬게 됐고요. 쉽게 따지면 아 올 게 왔구나 이제 생각이 들어서요. 언젠가는 한 번쯤은 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꽤 잘 버틴 거죠. 제가 빠지고 첫 경기는 제가 모니터로 봤었는데 빠지니까 바로 지네 이 녀석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TRX한테 진다고? 약간 좀 어이가 없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계속 좀 패배가 쌓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도와주고 팀원들 좀 사기도 좀 살려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Really guys? 즐겁게 하고 우리 원래 이제 22년도에 좀 즐겁게 일단 그런 마인드로 좀 즐겁게 하자. 하나 둘 셋! 팀원 화이팅! Just like we did in 22 boys. 어두운 시기를 보냈는데 이 팀에 기동인 선수가 돌아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전 세계가 네.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결국 그가 돌아왔거든요. Oh, Faker's back. Poor KDF, man. Always 네. catching strays. They get Faker on his return. They fucking scrim T1 during Worlds and get fisted. 예, 네. 선수님 얼굴이 달라졌구만. 맞습니다. 제가 페이커랑 같이 하니까 그렇게 좋은가요? 선수님. 페이커님. 페이커님. 페이커님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23분 대 23분 43초 7대 8월의 D1 또 23분 43초 Uma looked to his right and he's like wait thank fuck it's Faker there 31일 만에 페이커와 승리 하이파이브 짱 Did you see the subtitle there? Walks in with brute force. 상혁이 그때 치료받을 때도 아마 얼주는 갈 것 같다. 근데 상혁이 복귀하고 결승까지 갔을 때 됐다. 그리고 이제 얼주 가서 성적이 처음에 안 좋아가지고 어? 올해도 힘든 건가? 그럼 이제 복귀입니다! 그냥 내타작이 시작되는 거죠? 오, 클린. 아니 진짜 대완지원처럼 올해 보여주고 경기력이 완전 비정상 미쳤습니다 그냥! 식동의 골든로드 오, the Jace, I remember the Jace. 네, 넥선드 깨렸다! 티원은 LPL한테 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LNG전 이기고 나서 확신이 들어요. 아 우승할 수 있겠다 애들. 이게 전실에서 애들이 다. 네, 순간 또 페이커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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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박수. 오늘 받았네. 박수. 그렇게 앉았다 매사. 페이커가 내려요. 페이커가 내려요. 쭉 뒤쪽에 나가. 가능성이 있겠다. 그때부터 아마 우리 회사도 그랬지만 우리 가족들도 말을 정말 아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우승은 우리 팀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저 자신의 우승이나 그런 커리어 욕심보다는 그냥 그런 과정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었다고. I'm sorry to pause, but motherfucker, he has a sign that is massive. It's just Faker Baguette. 커리어 욕심보다는 그냥 그런 과정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월드 때는 좀 더 그런 과정에 집중하면서 스스로 많은 것들을 얻고 배웠다고 생각해서 너무 그 점에서 만족스럽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 팬분들 앞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흔한 경험은 아니라고 또다시 느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았고 네 좋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고맙다. 네. 엠티 스테디움. 올해의 선수는 바로 페이커 이상혁. 축하합니다. 아, 모든 길은 페이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절대 죽지 않는 불사 대마왕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페이커 선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저를 지지해 주신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팀원들 네, 네 번째 상의 공은 팀원들에게 그만! That was so wholesome! 문자를 이렇게 남겼는데 지금처럼만 해라 지금처럼 후배들 생각하고 또 회사 생각하고 사격이 근처 주위에 있는 분들 아끼면서 그런 마음 앞으로도 그랬습니다. I got you, uncle. 所以 Faker 的故事给我们这些平凡人来带来很大一个启发. 저도 막 다시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아 나도 다시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좀 이 여기서 뭔가 감명받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T1을 선택한 계기도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컸었습니다. 3년을 제가 다 하게 되면은 T1에서 또는 이제 상혁 선수와 10년을 채우는 거라 英雄联盟或者说让电竞界变得更因为有他这样的人变得更加伟大. 상혁아, 페이커 선수 정말 10주년 정말 축하하고 앞으로 더 해가지고 15주년 막 20주년까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솔직히 인성, 플레이 뭐 모든 면에서 너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롱런했으면 좋겠습니다. 롤이 있는 한은 그 중심에 페이커가 있다. 선수로서, 지도자로서, 뭐 구단의 관계자로서 그 이후에 어떤 사회활동가로서 그런 성장 과정을 통틀어서도 그 중심에 페이커 이꼴 e스포츠 이런 공식이 계속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몸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응원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도 행복해질 테니까 그런 페이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상혁아 10년 동안 고생했고 앞으로도 더 즐겁고 열심히 가보자. Why does someone in chat say Faker's 10th anniversary and you've already retired twice? Bro, shut the fuck up. Shut the hell up. But shut up, bro. Shut up, bro. Nah, that was crazy. Faker is the GOAT. Faker is the GOAT. Faker is the GOAT. Here's the video if you guys want to watch it. Also, he's really nice. He's just fucking kind as hell, man. As much as he's like this fucking self-improvement guru. And I saw him with the Red Bull thing in Berlin. This guy was so kind.
he was like, he was just smiling the whole time, and like, I don't know, he was just really approachable, and like, you know, I didn't want to spark a conversation with him. So there was definitely a moment where we were like standing next to each other, really awkwardly waiting for someone to take a photo. I was like, I wanna talk to him about something, but I don't want to bother him. But also his English is really good, so I just kept like going like, "Congrats on winning, thank you." And I was like, "Good luck next year." Like, "You too, thank you." And I was like, "Me too." And that's when he asked me to join T1, new jungler, and I'm gonna be part of their roster for now.